미술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입니다. 창은 세상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주며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관찰과 감상의 대상이 됩니다. 창을 통해 바라본 풍경이 유난히도 고즈넉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세계 전체가 아니라 창틀을 통해 세계의 한 단면이 제한적으로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림을 감싸고 있는 액자가 창문의 모양을 닮은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창을 통해 바깥 세상을 응시하듯 그림은 그 너머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로 감상자들을 초대합니다. 미술은 세계를 비춰주는 거울로도 비유가 되곤 합니다. 오랫동안 미술은 눈으로 경험한 세계를 모방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르네상스 이래로 수백 년 동안 모방은 미술사를 움직인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대상을 재현하고 모방하는 것이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중반 현대 미술에 접어들면서 미술가들은 수백 년 동안 추구해왔던 미술의 가치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방만으로 미술이 되기에 충분한지 진지한 미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무렵 사람의 손보다 더욱 정교하게 대상을 모방하는 사진기가 발명된 것도 미술가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몇몇 미술가들은 대상을 모방하는 대신 대기를 채우고 있는 빛을 그렸고 어떤 미술가들은 대상성이 사라진 추상 미술의 가능성을 실험하였습니다. 또 다른 미술가들은 현실을 모방하는 대신 사물의 한 조각을 그림에 옮겨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급진적인 미술가들은 그마저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규격화된 상품을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이제 미술가들은 작품 창작을 위해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판매되는 상품도 미술가가 선택하기만 하면 작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술이 급진적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미술 작품을 둘러싼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2019년 12월 4일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미술 장터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바나나 하나가 작품으로 전시되어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에 팔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상식에서 벗어난 위트 넘치는 아이디어로 참신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탈리아 출신의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입니다. 작품으로 전시된 바나나는 정말 그냥 평범한 바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나나는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전시된 바나나 작품을 행위예술가 데이비드 다투나라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까먹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먹은 바나나가 무려 1억 4천만 원짜리 미술 작품인데 말입니다. 태연이 바나나를 먹고 있는 그에게 기자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예술가는
바나나 값으로 1억 4천만 원을 물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을 전시했던 해당 갤러리 책임자는 그가 먹은 것은 그냥 바나나일 뿐이고 어차피 며칠 지나면 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존이 불가능한 바나나가 작품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 가격이 1억 원이 넘는단 말입니까? 바나나가 미술 작품으로 전시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1억 원 넘는 바나나 작품이 몇 점이나 판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바나나가 미술 작품이 되어 억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슈퍼마켓 진열대 통조림 역시 고가의 작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남성 소변기가 현대미술의 가장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으니 미술은 정말 딴 세상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따름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뱅시라는 가명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는 런던의 건물 벽면에 불법 그래피티를 그리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미술의 상업성에 심기가 불편했던 뱅시는 얼굴 없는 미술가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그림이 고가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뱅시는 그의 그림이 언젠가 미술품 경매장에서 거래되리라 예상했고 아무도 모르게 그림 속에 원격 파쇄 장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2018년 10월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 소더비에 출품되었고 104만 2천 파운드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해머가 최종 낙찰가를 결정하기 위해 쾅하고 책상을 내리치는 순간 파쇄 장치가 작동해 그림을 분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15억 원짜리 그림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미술가들은 원래부터 괴짜이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서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술가들은 보다 넓고 다양한 개념을 미술에 부여함으로써 그 외연과 표현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벼운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며 시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미술가들이 창조하는 미술 작품들은 단순히 눈으로 즐기기에 유쾌하고 아름다운 물건들이 아닙니다. 작품에는 위대한 미술가들의 고귀한 예술혼이 담겨 있어 세대를 초월한 진한 감동을 선사해 주지만 그곳에 서려 있는 예술 정신의 본질은 세계를 바라보는 미술가들의 관점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미술은 언제나 시대와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미술가들은 언제나 동시대인들보다 훨씬 앞서 시대의 변화를 읽었고 누구보다 먼저 다가올 시대를 작품에 담아 보여주었습니다. 미술이 시각적 즐거움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이며 세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미술은 삶에 멋을 더해주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더해주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